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 달하는 이 거대한 블랙홀은 은하 전체의 진화 과정을 좌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중요한 존재, 블랙홀이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건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블랙홀은 대체 언제부터 존재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나 빠르게 자신의 덩치를 키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최근 제임스 웹의 놀라운 관측 덕분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의 탄생 순간을 조금 더 가까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롭게 확인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탄생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제임스 웹으로 발견된 역대 가장 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나마 탄생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블랙홀은 훨씬 작고 가벼운 항성 질량 블랙홀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죠. 보통 이러한 블랙홀은 육중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남기는 존재입니다. 최후의 순간 별 전체가 한꺼번에 중력 붕괴를 하면서 이런 고밀도 블랙홀을 남기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론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는 지금에 비해서 우주가 덜 팽창한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밀도도 훨씬 높았죠. 거대한 가스구름이 통째로 반죽되면서 수많은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가스구름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그 속에서 별이 탄생하는 대신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스구름이 통째로 수축하면서 아주 높은 밀도의 덩어리,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이 될수 있죠. 이런 과정이라면 태양 질량의 1000배에서 1만 배 수준의 블랙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우주에 탄생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서로의 중력에 끌려 반죽될 수 있죠. 특히 초기 우주는 지금에 비해서 밀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인접한 거대 블랙홀끼리의 충돌도 훨씬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반죽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지금의 아주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은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이러한 가설은 현재까지도 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의 빈 자리도 설명하죠. 초기 우주에 탄생한 중간 질량 블랙홀은 곧바로 서로 반죽되면서 빠르게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성장합니다. 합체하지 않고 처음에 중간 질량 블랙홀로 머무는 기간은 우주 전체 나이 비하면 훨씬 짧죠. 그래서 이들이 존재하더라도 그 모습을 실제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동안 허블 관측을 통해서 비교적 먼 우주에 존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하나하나 발견되어 왔죠. 하지만 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명확한 스모킹 건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진짜 성장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선 조금 더먼 우주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블랙홀들이 어떻게 덩치를 키워왔는지 그 과정을 직접 관측해야죠. 그리고 드디어 제임스 웹은 그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까지 역대 가장 먼 우주에서 발견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나이가 한 7억 살일 때 존재한 블랙홀이었습니다. 한편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측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간 발견된 먼 우주의 블랙홀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는 훌쩍 넘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들 뿐이었죠. 사실 이러한 관측적인 바이어스는 블랙홀들의 성장 과정을 파악할 때 치명적인 한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선 더 가벼운 블랙홀까지 볼수 있지만 먼 우주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먼 우주에서도 훨씬 더 작고 가벼운 블랙홀들이 있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마치 먼 우주에는 가벼운 블랙홀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블랙홀들만 존재한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적인 바이어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민감한 망원경으로 먼 우주에 숨어있을 희미한 블랙홀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그 까다로운 도전을 최근 제임스 웹이 해내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을 활용한 시어스 관측 프로젝트는 역대 가장 먼 거리에 숨어있는 새로운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주의 나이가 겨우 5억 7천만 살일 때 존재한 정말 먼 과거의 블랙홀이죠. 그 질량도 기존의 기록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데요. 태양 질량의 1000만 배 수준이죠. 빅뱅 직후 초기에 머나먼 우주에 숨어있던 훨씬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경량급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랙홀은 이후에 벌어질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 과정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겠죠. 이 블랙홀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산소와 질소 등 여러 이온화된 원자에서 방출되는 뚜렷한 방출선의 존재도 확인했죠. 은하 중심 거대한 블랙홀 주변에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 뜨겁게 달궈진 채 빠르게 맴도는
가스물질 원반이 형성됩니다. 이 빠르게 도는 강착 원반을 지구에서 보게 된다면 원반의 절반은 지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지구로 다가오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빛을 내면서 다가오면 더 짧은 파장으로, 빛을 내면서 멀어지면 더 긴 파장으로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의 도플러 효과를 겪게 되죠. 이처럼 블랙홀 주변 원반이 아주 빠르게 회전하면서 파장이 좀 더 짧아지고 길어지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파장에서만 아주 예리하게 보였어야 할 원자의 방출선은 파장이 좀 더 길고 짧은 쪽으로 양옆으로 조금씩 넓게 퍼져 보이는 선폭 증가를 겪게 되죠. 원반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를수록 이 스펙트럼의 선폭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의 선폭의 정도를 파악해서 은하 중심, 블랙홀 중력의 위력을 알 수 있고 블랙홀의 질량을 파악할 수 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관측된 스펙트럼의 방출선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선 단순히 단 하나의 방출선이 아니라 펑퍼짐한 정도가 조금씩 다른 두 가지의 방출선이 함께 섞여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많은 가스물질로 감싸져 있는 초거대질량 블랙홀들이 흔하게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초거대질량 블랙홀을 아주 바짝 감싸고 있는 안쪽의 먼지 원반은 훨씬 빠르게 돌고 있죠. 그만큼 스펙트럼의 선폭도 훨씬 넓어집니다. 반면 중심에서 조금 멀리 벗어난 가스물질은 이 정도로 빠르게 맴돌진 않죠. 그래서 블랙홀에서 좀 더 멀찍이 벗어난 가스구름의 방출선은 그 선폭이 조금 더 좁게 보입니다. 펑퍼짐한 방출선과 좁은 방출선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스펙트럼의 형태는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를 관측할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이러한 스펙트럼을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드디어 이번 제임스웹을 통해 역대 가장 먼 우주에 숨어있던 새로운 블랙홀을 찾게 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문의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분석에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스펙트럼의 방출선 형태만 보면 확실히 은하 속 가스구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랙홀 주변을 빠르게 맴도는 먼지 원반 때문이라고 추정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구름의 움직임은 블랙홀이 아닌 다른 방식도 가능합니다. 빅뱅 직후에 존재한 초기 은하라면 지금보다 훨씬 난폭한 별 탄생과 빈번한 초신성 폭발도 있었겠죠. 그리고 강력한 항성풍과 폭발의 충격파는 주변의 가스물질을 아주 빠르게 불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 역시 은하 속 가스물질을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죠. 아쉽게도 이번 첫 관측만으론 이 은하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물질이 중심에 숨어있는 거대한 블랙홀 때문인지 아니면 은하에서 벌어지고 있을 난폭한 별 탄생과 초신성 때문인지 둘을 구분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논문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천체가 진짜 초기 우주에 살고 있던 초거대질량 블랙홀이라면 우린 빅뱅 이후 6억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존재한 초거대질량 블랙홀의 씨앗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천만 배수인 이 비교적 가벼운 블랙홀은 그 사이 계속 덩치를 키워가면서 아마 지금쯤은 진정한 초거대질량 블랙홀이 되어 있겠죠. 만약 정말 이 천체가 블랙홀 성장 과정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존재였다면 이젠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물론 무겁긴 하지만 지금의 블랙홀들에 비해선 훨씬 가벼운 이런 원시 블랙홀들이 대체 어떻게 그 무거운 질량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